장군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18일 개회 첫 번째 기사 1501년 명홍지 14년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오다. 연산군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1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왕이 인정전에 납치어 일본국 사신 붕중 등을 접견하였다. 연산군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2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호주의 전지하기를 쌀 30석과 콩 20석을 제안대군 현에게 내려주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2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이점이 아래기를 함경도의 죄수 도치가 말세 피를 훔쳐 야인에게 판 죄는 교대시에 해당하고 전옥수의 죄수 산이가 사민으로서 도망친 죄는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상복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모두 율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2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납치였다. 연산군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21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대사원 한사문과 대사관 최관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유자강은 본래 협객으로서 세체 혓바닥을 놀리고 한자 남짓한 종이에 글을 써서 세조의 알아줌을 받아서 졸오에 발탁되어 이름이 훈록에 실리게 되고 벼슬이 높은 지위에 이르게 되었으니 미천한 서울로서 은총이 또한 극도에 달했으므로 벼슬에서 물러나 분수를 알고 만족함을 알아야 할 터인데 이제 이에 조종의 정사를 간섭하여 권세를 떠벌려서 위복을 몰래 농락하고 여러 소인들과 붕당을 지어 직분을 넘어 이를 의논하고 감히 조종의 큰 소리로 아는 것은 다 말하지 않는 것이 없음은 오직 나라의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그 실상은 임금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모함함으로써 붕당의 원수를 통쾌하게 갚는 것뿐이니 감희맹이 이른바 겉으로 중직을 가장하고 속으로 간사한 것이 소인 중에도 심한 자이다라고 한 것은 바로 유자광을 두고 한 말입니다. 상주께서 그의 마음속을 통찰하시고 친히 그 간사함을 적발하여 의금부에 근문하기를 명했는데도 오히려 굴복하지 않고 옥에 있으면서 상소하여 허침이 하지도 않은 말을 고발하여 또 성종을 속였지만 간사와 그 짓이 즉시 드러나 마침내 그 벌을 받아 혼적에서 삭제되고 먼 곳에 귀양 갔던 것입니다. 그 후에 성종께서 특별히 공적을 기록하고 흠을 씻어 그 장록을 회복시키자 성종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꾹 참고 어물어물 지내면서 간사한 것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어찌 그의 본심이겠습니까? 성종께서 분별함이 밝고 제어하며 엄한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성종께서 승하시다 다시 그 간사한 깨를 써서 마침내 어미의 상중임에도 그 최복을 벗어버리고 임금의 복을 입고자 하여 감히 괴이하고 과격한 행동을 했어 겉으로 임금을 사랑하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가 함경도에 사신을 갔을 때 해산물을 바리로 실어다가 진상하의 은총을 굳힐 계획을 삼고 수령들의 조그만 허물까지도 제 마음대로 아래어 임무를 진퇴시키는 고난을 도둑질하고자 했으며 교만하고 관삼이 아울러 나타나고 사특하고 악함이 날로 더해졌으니 비록 옛날 나라를 그르치는 간사한 무리라 할지라도 어찌 이보다 더했겠습니까? 이보다 앞서 대간이 그의 평생의 심술을 갖추어 논박하자 전하께서도 또한 그의 가까이 하기 어려운 정상을 아시고 겸직을 박탈하고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셨으니 여론이 이를 상쾌하게 생각하여 모두 전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밝은 데에 탐복했는데 얼마 안 되어 도우로 도총관에 임명하시니 신등은 알지 못하겠으나 전하께서 유자강의 상소를 옳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유자강이 한명희를 논박한 것이 실로 옳다면 그가 붕당을 쓸어 맺은 것도 또한 옳은 것입니다. 대체로 뿌리가 나쁘면 그 뿌리도 또한 나쁘며 분지가 좋지 못하면 그림도 또한 좋지 뭐 않은 법입니다. 유자강은 마음속에 쌓인 것이 바르지 못하여 밖으로 나타난 것 또한 간사한데 궁궐의 군사를 어찌 부정한 사람이 관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도청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특징관도 또한 차례로 복직시켜야 할 것이니 경련의 고운 자리는 더욱 음흉하고 간사한 사람이 가까이 할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서리를 밟게 되면 얼음이 열대가 닥쳐오는 징조요. 군자가 사그라지고 소인이 자라나는 깃털이므로 신력이 탄핵하여 논박하는 것도 바로 이것을 두려워함이며, 오로지 전복을 진상한 것으로 인하여 논박하는 것도 아니요, 또 오로지 서거정의 젖을만 믿고 논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장왕의 한마음은 도시 간사하고 음흉하여 붕당을 짓고 전복을 진상하는 등의 일은 다만 그 여사일 뿐입니다. 또그 상소에서 자기의 공로를 많이 말하는 것은 전하께서 형벌을 가할까 두려워한 것이니, 전하께서 만약 공로로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면 신등은 전하께서 노련한 간물의 꾀 속에 빠진 것이 아닐까 염려됩니다. 하물며 유자강은 다섯 가지 큰 죄가 있는데 전하께서 조그만 과실로 생각하십니까? 신등은 청컨대 이 죄를 헤아려 보겠습니다. 서거정의 젖의 뜻을 뒤집어서 천총을 속인 것이 그 죄의 하나요. 신등에게 군신의 분위를 모른다고 하여 언관의 기세를 꺾어 보욕보인 것이 그 죄의 둘이요. 임사옹에게 붙어서 현석규를 공박하다가 성종에게 그 간삼이 직접 적발되어 마침내 붕당을 만들어 정사를 어지럽혔다는 죄를 받자 곧 세상의 할 일이라고 말하고는 오히려 굳이 항변하여 굴복하지 않은 것이 그 죄의 셋이요. 반역한 사람을 상수의 천물에 서서 대간을 모함한 것이 그 죄의 넷이요. 어떤 일을 논하고 어떤 일은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대간을 협박하여 탄핵하지 못하게 한 것이 죄의 다섯입니다. 옛날 기령 원풍의 수인은 분노를 품고 있다가 후에 그들이 뜻을 얻게 되자 다시 사설을 일으켜 착한 사람을 섬멸하였지만 감히 공공연하게 말하지는 못하고 다른 일로서 지적하였는데, 지금 유자강은 거리는 바가 없어 이와 같이 다섯 가지의 죄를 졌는데도 전하께서 처벌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가 공로가 있는 까닭입니까? 모진 가시는 비록 울타리로서의 공로가 있지만 이를 가까이 연판듯이 사람을 찌르고, 사나운개는 비록 도둑을 막는 공로가 있지만 이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사람을 물게 됩니다. 소인이 공로가 있으면 이를 믿고서 방잠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는 법인데, 미연에 제어하지 못하고 진하게 믿게 되면 찔리거나 물리는 환을 당하지 않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일에 이르게 될 것이니, 삼가 팔하오건대 명하여 유자강의 주의를 금문하시고 빨리 도총관에서 채찍하소서. 그러면 공론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분지는 그림의 본, 즉 본보기가 될 만한 체법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2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장령정인이니 아뢰기를 하교의 성종 때에 여자강이 조종의 정사를 어지럽혔으며 죄가 차명을 면할 수 없었으나 그 공로가 컸기 때문에 다만 먼 곳에 귀양 보냈다 하셨으니, 3의 하교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종께서 그 죄를 하문하셔 죄가 이미 드러났으나 특별히 사형을 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놓아두고 국문하지도 않으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25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26일 16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봤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26일 16일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감과 홍문관은 각각 그 직책이 있는 것인데 지금은 대감이 아닌 것을 홍문관에서 또한 따라서 말하고 있다. 동배의 일은 말하지 않고 대신의 일은 반드시 논박하니 이 기풍은 좋지 못한 것 아닌가? 그것을 경련에 시강하는 재상에게 물어보라 하니 주와 이정 성순이 아뢰기를 지금의 홍문관은 곧 옛날의 집현전인데 세종이 내불 땅을 세우려 하여도 집현전에서는 상수만 할 뿐이었으나 지금과 같은 일이 있으면 듣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2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어제 하교에 유자강 여지 이인보와 같은 데에 이르겠는가 하셨는데 이인보는 다 현종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간사함을 부릴 수 있었습니다. 유자강도 또한 일찍이 그 간사함을 내부리려 했으나 성종께서 고명하시어 마침내 조종의 정사를 어지럽힌 죄를 받았으며 당대에 이르러서도 전복을 진상하여 총애를 하고자 하다가 죄를 입었기 때문에 그 꾀를 다쓸수 없었습니다. 당한 시대가 비록 이인보와 같지 않으나 심술은 다름이 없습니다.
신등이 유자강의 죄를 탄핵했다가 천일을 돌이지 못하고 도리 욕만 보았으니 직무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유자강은 큰 허물은 없고 큰 공로가 있으니 어찌 죄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야.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1월 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충청도 절도사 하숙부의 줄기. 본관은 진주이니 의정부 좌 찬성사 하경복의 손자이다. 경태 계유년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 록사가 되었다가 병자년 중시에 급제하여 여러 차례 전임되어 길주 판관이 되고 성화 병술련에 통정대부로 승급되고 특별히 강계 부사에 임명되었다. 의주 절제사 평안 전라도 등 도의 절도사 형조 효조 참판 충청도 관찰사 영암북도 절도사 등을 지냈다. 홍치 신유년 나이가 많아 퇴직하기를 아뢰니 삼공이 왕에게 만류하기를 권하였다. 왕은 본래 그 어짐을 들었기 때문에 선수 비답을 내려 포상을 특별히 하숙부에게 한 풍계를 올려 청렴 계결의 기품을 장려한다고 하고 자헌대부 지휘중추부사 겸 오위 도총부 도총관으로 임명하였다. 얼마 안 되어 충청도 절도사로 임명되었다. 졸한 뒤 시호는 경절이니 일찍 일어나서 이를 공경하는 것이 경이요. 염치를 좋아하여 스스로 제절하는 것이 절이다. 성품이 청렴하고 근신하여 관직에 임해 치밀하였으며 함부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1월 5일 김이요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연산군 일기 7년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1월 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비 유응룡은 사헌부 지평으로 이 행을 호문관 스찬으로 삼았다. 무슨 말이야?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1월 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요. 유자강은 이 일을 논행했으나 들어주지 않으니 드디어 사직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1월 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유순정이 군대의 위세를 보이다가 야인 5명을 사로잡아 목을 베어 바쳤다. 아우 잘해.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1월 1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대간은 임금의 이목이므로 하루라도 없을 수 없습니다. 근자의 대간이 달풀이 넘도록 복합을 해도 윤호를 얻지 못하자 사직하고 물러나갔습니다. 유자강의 일은 옳고 그른 것이 판명되었으니 속히 결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유자강은 죄가 없으니 대간이 농박하는 것은 불가하며 승정원에서 어떠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관을 불러 복직시키라 하였다. 대관이 아뢰기를 유자강은 이런 수개월 동안 농계했는데 도총관을 바꾸지 않고 또한 국문도 하지 않으니 신등은 직무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1월 11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조첨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사관 윤희손이 유자강의 일을 농계하였으나 왕이 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1월 11일 을요 두 번째 기사 함경도 경찰관 한형윤에게 명하여 어성에 알맞는 호마를 찾아서 몰고 오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1월 11일 을요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간이 유자강의 일을 논박하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는 대간이 굳이 논박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니 물러가 사물을 보는 것이 옳겠다. 이 일을 물으라 하니 이 극균이 아뢰기를 유자강이 전복을 진상한 일을 대간이 가리켜서 그러다고 하매 유자강이 상소 안에 대간을 언급한 것은 곧 스스로의 억울함을 변명한 말인데 대간은 자기들을 공박한다고 하여 성을 부르지 않았으니 그들이 성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유자강의 일은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진실로 다스릴 수 없으며 대간은 또한 전하의 이목과 같은 관직이므로 그들이 논박하는 바도 한 사람이 사정이 아니니 전하께서 제가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전교하기를. 대신이 조그만 허물이 있는 것을 대간의 탄핵으로 갑자기 다스리기를 명할 수는 없는 것이니 나의 생각으로는 대간이 굳이 아뢸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요 하였다. 이 극균이 다시 아뢰기를 유자강의 일은 별로 죄가가 없으니 진실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세종께서 일찍이 내불당을 지으려고 하자 집현전에서 상소를 했고 직제학 박팽년이 또한 상소하여 논하였습니다. 지금 홍문관이 대관과 더불어 세력이 서로 잇따랐기 때문에 신이 일찍이 대관이 되었고 주부도 또한 대관이 되었으므로 대관의 기풍을 상세히 알고 있사오니 옛날의 일을 의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관이 비록 물러가고자 하더라도 도리어 홍문관에서 제지를 당하여 자유로이 할수 없을 것이니 지금 비록 물러가기를 명하더라도 대관은 반드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비의 풍습이 이와 같으니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대관의 기풍은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정승도 또한 일찍이 알고 있어. 정승이 이미 삼공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그 풍습을 능히 바꾸지 못하니 내가 장자 혼자서 어떻게 하겠소 하였다. 이 극균이 다시 아뢰기를 대체로 선비의 풍습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틀은 위에 있습니다. 대관은 임무를 탄핵하는 것이 원래 그 직책입니다. 헌문관 같은 데는 곧 시종하는 신하로서 다만 상께서 빠뜨린 것을 보좌할 뿐이지 임무를 탄핵하는 일을 대관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어찌 그 직책이겠습니까? 하였다. 연산군 1계 41권 연산 7년 11월 12일 병수를 첫 번째 계사 상참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이점이 아래기라. 전옥수의 죄수 궁기시의 종내 언동이 위언의 관노로 영속되었다가 도망한 지회와 정조의 죄수 일수 손명호가 10살 된 양가의 딸 내언이를 강간한 지는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조복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모두 율에 따르라 하였다. 연산군 1계 41권 연산 7년 11월 12일 병술 두 번째 계사 경련에 납시었다. 정은 윤순이 아뢰기를 어제 신등의 진퇴를 가지고 대신에게 하문하셨으니 대신된 자는 마땅히 시비를 가려서 아뢰야 할 것인데 이 극규는 아뢰기를 대간이 홍문관에게 제지를 당하여 자유로이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대관은 아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한 뒤에 아뢰는데 어찌 남에게 제지를 당하여 아뢰기도 하고 또 아뢰지도 않기도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 얼버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이극균이 아랜 뜻은 오로지 대관과 홍문관이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마치 풍습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관의 이 풍습은 비록 공문으로 명분을 삼지만은 실제로는 임금을 조롱하는 것이다. 집에 비유한다면 집이 기울어지기 전에 수리하면 집이요. 엎어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집이 반드시 엎어질 것이다. 대관의 풍습은 이때를 당해 바로잡아야 하니 정승들에게 물어보라 하며 한지영이 아뢰기를 상의 하교는 진실로 당연합니다. 세종께서 일찍이 경복궁 근처에 절을 지으려 하니 집현전이 상소하기를 성상의 치적에 누가 됩니다 하였으나 재차 상사하고 말았지 이때처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집현전은 곧 지금의 홍문관이니 만약 그 일이 대제에 해롭다면 아무리 시종이 하는 신하라도 진실로 말할 수 있지만 작은 일이라면 시종하는 신하가 이와 같이 번거롭게 아뢰어서는 안 되며 비록 대관이라도 큰일이면 죽음으로써 간증하는 것이 옳지만 작은 일을 이와 같이 지루하게 할수 없으니 전하께서 절량하시기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1계 41권 연산 7년 11월 1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연산군 1계 41권 연산 7년 11월 1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호조의 전제하기를 벼 1,000석, 쌀 200석, 콩 100석, 찹쌀 50석, 솜 100건, 명주 100필, 세면포 50필을 양대비전에 진상하라 하였다. 연산군 1계 41권 연산 7년 11월 1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상소하여 요자강을 논박하고 아울러 대신들이 몰래 요자강을 편드는 등의 말로써 논박하자 대신들이 이 일로 인하여 인피하니 홍문관 관원들을 의금부에 가둬 고문하기를 명하고 상소를 이어 내려주면서 이르기를 정승들에게 물어보라 하니 좌의정 성준과 우의정 이극균이 아뢰기를 신등이 홍문관의 상소를 살펴보니 신등을 가리켜 사람들이 대신을 탄핵하고 공격하는 것을 실어 언론을 막기 위한 계책을 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신덕을 왕한석에 비유한 것입니다. 신등이 마침 하문을 받들고 아래를 적에 임무를 탄핵하는 일을 홍문관 소임이 아니다고 한 것은 신등이 사사로운 말이 아니고 신등이 영의정 한지연과 더불어 함께 항상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랜 것입니다. 대관은 보통 관원이 아니므로 벽지하고 사사로 뵙는 것을 금하는 것은 언사의 책임이 중하기 때문이며
헌문관은 시종을 바늘에 있어 빠뜨린 것을 보좌하고 역대에 본받을 만한 일을 살펴서 임금에게 바치는 것이 그 직무입니다. 만약 시종이라 하여 마땅히 임무를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승정원은 시종이 우두머리니 무슨 일인들 탄핵하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이 걱정이 또 아래기를 신이 전일에 아뢰기를 헌문관의 임무를 탄핵하는 것이 사체에 합당하지 않다는고 아는 것 같다고 한 것은 그 뜻이 있습니다. 박사 민원의 아비 민사건이 충청도 감사가가 되었을 때 전일의 대관이 탄핵했으며 수천 박은의 아비 박담손이 수원 판관이 되었을 때 전일의 대관이 또한 탄핵했습니다. 민원 등은 이 뜻을 상소하지 않고 상소를 피하지 않았으니 비록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혐의를 품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사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어찌 헌문관에서 마땅히 논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곧 아뢰고자 했으나 그 일이 언사에 관계된다고 생각하여 곧 중지했습니다. 하고 성주는 아뢰기를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세히 들으니 홍문관이 전일 대관을 공박하는 상소를 할 때에 한 사람이 소를 지어가지고 왔는데 박은은 이를 보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곧 찢어버리고 자기가 지었다고 하니 그 뜻이 그 아비의 일을 보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신 등은 유자강을 탄핵한 일을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패단을 듣고는 아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상소 가운데 이르기를 이계선이 집현전에 있을 때 또한 상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이계선의 상소라는 것이 무슨 일인지 신 등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 등이 삼공으로서 이와 같은 욕을 받고는 결단코 직무에 나갈 수 없으니 청와대 신등을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와 같은 패단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소? 헌문관은 대관이 유자강의 사직을 극론했을 때는 일찍이 말하지 않다가 대관이 이미 중지하게 되자 감히 이같이 하니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소? 또 비록 간사한 사람의 일이라도 헌문관에 관해서는 모두 옳다고 하면서 대신들의 일은 반드시 논박하니 이로써 본다면 비록 죽음과 부열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헌문관은 일찍이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요. 이 패당은 어찌 일조일석에 발생한 일이겠소. 경등은 마땅히 힘써 이 풍습을 고쳐야 할 것인데 어찌 사직할 수 있겠소 하였다. 성준과 이국균이 다시 상소 가운데의 말을 지적하여 아뢰기를 흑백을 분간하지 못하여 유자강의 편을 들기 위해서는 차라리 전하를 저버릴지언정 차마 유자강을 저버리지 못하는 정승이 그 적임자를 얻으면 언로를 열리고 정승이 그 적임자가 아니면 언로가 막힌다고 하였으니 신등이 삼공의 명의를 띠고 있으면서 차라리 전하를 저버릴지언라도 유자강을 저버리지 못한다는 비방을 얻고서 직무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걱정은 아뢰기를 대관이 헌문관을 두려워해서 말한다는 것은 신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도 또한 말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헌문관 관원들을 구문할 것이니 경들은 사직하지 마오 하였다. 성준과 이 걱정이 아뢰기를 신등은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신등을 채직시키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유자강이 과연 간사에 엄명하게 남을 해친다면 어찌 한 사람의 유자강을 아끼겠습니까? 청컨대 유자강이 간사하고 엄명하여 남을 해치는 정상을 국문하여 마냐 참으로 간사하다면 이를 말한 사람들이 모두 상쾌하게 여길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유자강이 또한 스스로 억울함을 풀수 있을 것이니 신등의 직은 재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아뢰기를 비록 신을 가리켜 말하지는 않았지만 상수에 이르기를 지금의 대신은 옛날의 대신들만 못하다고 하였으니 신도 또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유자강이 경박한 듯 하지만 간사하고 엄해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일의 계에서도 또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옛날에 왕한석이 참지 정사가 되었는데 간관 여회가 차자를 품고 대궐에 들어가므로 사마강이 묻기를 오늘 말할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새 참지 정사에 관한 일이다 하자 사마강이 말하기를 왕한석은 소인이 아니다고 하니 여회는 그대는 아직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합니다. 사마강의 현명으로도 오히려 소인을 몰라보았는데 신등이 무엇으로서 능히 유자강의 사람됨을 알겠습니까? 유자강을 근문하여 진실로 소인이거든 마땅히 오랑캐 사는 것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하고 한샘은 아뢰기라 비록 신을 가리켜 말하지는 않았지만 성준과 이익극균이 아랜 것은 신도 일찍이 동의한 바이오니 임피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경등은 사직하지 마오 하였다. 참지정사는 재상의 다음과는 별설이다.
연산군 일기 49 연산 7년 11월 17일 신묘 첫 번째 계사 대산 한사문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용렬하여 능히 상의 뜻을 돌리지 못했으니 홍문관에서 상사의 논박한 일은 매우 타당하며 신등도 논박을 받았으니 어찌 편안히 직무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며 타직하였다. 연산군 일기 49 연산 7년 11월 17일 신묘 두 번째 계사 헌문관 부결이 권홍이 아뢰기를 신은 질병으로 집에 있으면서 본관을 수국하라는 전제를 삼가 받아 보았습니다. 유자강을 제작하여 간사하고 엄해하다고 한 일에 대해서는 신도 또한 전의 상수에 또한 일찍에 논하였으므로 옥에 나아가 그를 청합니다. 아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1월 17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좌희정 성준과 우희정 이극균이 말하기를 언문관은 죄질 수 없는데 하필 국문을 하십니까? 승정원에서도 어제 헌문관을 국문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아뢰었는데 이것은 헌문관이 공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르기를 차라리 임금을 저버리더라도 권신은 거역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등을 가리켜 권신이라고 한 것이니 또한 매우 미안합니다. 하고 영의정 황 한치양은 아뢰기를 상소 가운데 비록 신은 말하지 않았지만 당초에 하문하실 때 또한 같이 의논해서 아랜 것이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문관이 어찌 공론이겠소? 경등은 사피할 필요가 없소. 하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홍문관을 빨리 구문하는 것이 가하다. 대간이 항상 홍문관을 두려워한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구문하게 하라 하였다. 이극균이 아뢰기를 신이 전일 하문하시던 날에 시종은 언사하는 것이 그 책임이 아니라고 한 것은 뜻한 바가 있습니다. 신이 처음 출신하여 집현전의 직분을 맡았는데 얼마 안 되어 집현전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상세히는 알수 없지만 신의 형 극감이 올해 집현전의 관원이 되었으니 신이 비록 그 친히 그 직책에 있지 않았더라도 어찌 보고 들은 것이 없었겠습니까? 신은 아직 이 계전의 일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성준은 아뢰기를 신의 삼촌 숙부인 이사철이 한 집에 살았고 신이 그때 나이 또한 어리지 않았으니 만약 들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기억할 수 있을 것인데 신도 이 계전의 상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홍문관의 상소에는 세종께서 하교하시기를 이 계전의 상소가 또 왔다고 말씀했다고 하였고 또 성종께서도 일찍이 하교하시기를 홍문관은 국가의 동량과 같다고 말씀했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대간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하였으나 이것은 모두 신등이 듣지 못한 바이고 홍문관만이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아래도 전지를 내려 홍문관과 대간은 다름이었고 동양과 같으므로 언사를 할수 있다고 하여 조정으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한다면 홍문관이 비록 은사를 하더라도 신등이 또한 그 직분이라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이극균이 아뢰기를 홍문관이 신을 가리켜 이 어찌 교묘함을 짐작하는가라고 말했는데 대간이 홍문관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신등만이 아니라 조정에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신등이 비록 변변치 못하나 전대를 자료로 살펴봐도 삼공을 논박한 일이 이와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풍습은 조정할 수 없소. 일이 드러났을 때이 풍습을 다스려야 하니 경은 사직하지 마오. 상소 가운데 이른바 홍문관은 대간과 일체이며 동양과 같다고 한 것이나 이 계전이 상소했다는 말 등은 홍문관을 국문하면 알수 있을 것이오. 반드시 이 일을 먼저 주창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를 국문하오 하였다. 성준이 아뢰기를 승정원에서 고사를 인용하여 아뢰기를 차라리 천사를 저버릴지언정 감히 권신을 거역할 수 없다 하고 또 말하기를 대신들의 허물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허물이 없다고 여겨지는 승정원에서 이렇게 아뢰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신등이 허물이 있는데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 부끄러운 일이니 신등을 채찍시키소서 하고 이극균은 아뢰기라 견일 신이 일찍이 대간이 되었을 때 비록 같은 관사 가운데서라도 뜻에 맞지 않은 일이 있으면 같이 아뢰지 않았고 또한 서로 탄핵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간과 홍문관이 조금만 서로 같지 않으면 서로가 탄핵하고 공격하니 이 풍습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되 홍문관이 비록 이렇게 운운하지만 어찌 이것으로서 비염하겠소? 가령 경들을 채찍하여 삼공을 고쳐 임명하더라도 어찌 그들의 소망에 만족하겠소? 또 성종께서 이를 하교하였다고 운운하지만 시황의 제도란 같지 않은 것인데 어찌 전래라이 항상 그대로 하겠소? 사직하지 마오 하였다.
연산군 1기 41권 연산 7년 11월 17일 10년 네 번째 기사. 장령 정인인이 홍문관 관원을 국문하라는 전지를 받고 아뢰기를 전지의 사연을 살펴보건대 유자강을 가리켜 소인이라고 한 것과 대신이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것과 대신이 그 적임자가 아니면 소인을 잉용한다는 등의 말은 모두 신등이 논개한 것입니다. 또 전지에 대신을 기롱하고 꾸짖었다고 하였으나 대신이라도 죄가 있다면 어찌 대신이라고 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신이 지금 듣건대 엄관의 상소에 신등을 가리켜 만약 유자강을 법에 의하여 처치하지 않으면 대간이 결단코 편안하게 직무에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합니다. 신등이 유자강에게 죄주기를 청한 지가 이미 거의 2개월이나 지났고 여러 차례 사직을 했는데도 아직 윤여를 받지 못했으니 억지로 직무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홍문관의 상소가 매우 당연하므로 신등도 장차 합사하여 아뢰려고 하는데 어찌 홍문관을 국문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홍문관의 관원을 의금부로 하여금 국문하도록 했는데 전인이 전지를 거역했으니 아울러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1권 연산 7년 11월 17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대선 헌삼은 집이 황인 장령 유세침 지평 이효동이 아뢰기를 정인인을 국문하라고 하오나 신등이 홍문관을 국문하라고 명한 전지를 살펴보니 모두가 신등이 일찍이 논개한 바이므로 진실로 홍문관을 국문할 수 없습니다. 정인인이 전지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다만 홍문관을 국문할 수 없다는 뜻으로 아뢴 것입니다. 비록 이를 혼자 아뢰었다 하더라도 그 뜻인즉 한 사의 뜻이므로 만약 정인인을 국문한다면 신등도 장차 모두 국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떻건대 홍문관의 상소에 이르기를 만약 유자강을 법에 의해 처치하지 않으면 대가는 결단코 편안하게 직무에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으며 또 이르기를 복합한 지가 달포가 넘었는데도 마침내 옳다 그르다 분변이 없으니 중의 듣고 보는 사람들이 크게 서로 의아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등이 유자강의 말과 상소로서 논란한 지가 거의 2개월이나 지났으나 마침내 윤허를 받지 못했으며 여러 차례 사직을 했는데도 또한 허락하지 않으시니 신등이 억지로 직무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공의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알게 되었으니 신등을 재직시키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대사관 출관 사관 윤희손 정은 윤순 이승로 등도 또한 비엄하니 전교하기를 정인인이 전지를 받고 아뢰기를 홍문관을 국문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홍문관을 두려워한 것이니 이를 국문하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한사문 등이 다시 아뢰기를 대간이 비록 용렬하지만 어찌 홍문관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신이 일찍이 아뢰었던 일로서 도리어 홍문관을 국문할 수는 없습니다. 또 홍문관의 상소 가운데 신등을 아울러 탄핵했고 그 말이 진실로 타당하오니 신등을 재직시켰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기 41권 연산 7년 11월 19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영의정 한치형 조화의정 성준 우의정 이극균이 사직했으나 BWL에 윤호하지 않았다. 연산군 1기 41권 연산 7년 11월 20일 갑오 첫 번째 개사 승지 안윤덕과 신수영이 아뢰기를 홍문관의 연세가 비록 너무 지나쳤으나 경련하는 신원은 의리로 보아 스승이나 법과 같은데 지금은 나누어 가두기를 명하여 서로 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대체로 날씨가 몹시 추우면 죄수를 불쌍히 여겨 구제하는 법인데 지금 홍문관원을 도둑들과 함께 옥중에 섞여 있게 하였으니 이래 대체 어떻겠습니까? 직위를 넘어서 은사를 한 것이 자스를 잃은 듯하오나 또한 국가의 유가를 유지될 뿐이지 그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천감이 통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나라 안창호 장후는 황제의 스승이었는데 괴리령 주운이 상방의 참마금을 얻어서 아첨한 사람의 목을 베기려고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운을 죄 주지 않았으니 난관을 부러뜨리는 일은 천년 동안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문관이 비록 적당치 못한 은사를 하더라도 오히려 괴리령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말도 주운과 같이 심한데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승지들은 각각 혐의가 있어 아뢰지 못할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민원이 박은과 서로 통할까 염려돼 나누어 가둔 것뿐이다. 박은 등 이외의 사람은 나누어 가두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1권 연산 7년 10월 20일 갑오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기 41권 연산 7년 11월 2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린 홍문관의 추사 단서를 내리면서 이르기를 유례비추어 보라 하니 판사 이세자 신수건이 부름을 받고 대궐에 나와 유례비추어 보니 먼저 주장한 김감 등 6명의 실상이 없는 이로 속았다는 죄로 장 100. 도 3년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 이 작견 등에는 법조문이 없는데 사리가 중하다는 죄로 장 80에 해당했는데 모두 공주애였다. 연산군 1기 41권 연산 7년 11월 2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영의정 한치형 좌의정 손중 의정 이극균이 사직했으나 비답을 내려 허윤하지 않았다. 연산군 1기 41권 연산 7년 11월 20일 병신 세 번째 기사 한치형이 사직을 청하다. 대간이 홍문관과 더불어 유자광이 전복을 진상한 일을 가리켜 소인이라고 말하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별도 다른 뜻이 없었다고 여겨지므로 의논에서 아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홍문관이 유자광을 배척해 말하기를 간사하고 음해하다 함으로 신등의 생각으로는 유자광이 필시 크게 간사한 일이 있으리라고 여겼는데 지금 홍문관의 초서를 살펴보니 별로 다른 의논도 없었는데 오히려 또한 이와 같이 운운한 것입니다. 그 상소에 간사하고 음해하니 목숨을 보존한 것만 해도 다행인데 아직 징계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지금의 초사에는 선조 때 죄를 얻은 것을 간사하다고 말하고 지금 대간을 모함한 일을 가리켜 음해한다고 했다고 하니 그 초사와 상소가 크게 서로 어긋남이 이와 같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자강을 미워함이 너무 심해서 불측한 죄에 두고자 한 까닭입니다. 그 상소에 차라리 전하를 저버릴지언데 유자강을 감히 저버릴 수는 없다고 했으나 신등이 유자강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있어서 저버리지 않겠습니까? 또그 상소에 소인을 끌어써서 자기 사욕을 채운다고 했으나 유자강이 언관들의 공격을 당하여 능히 무리도 들지 못하는데 어느 유가에 신등을 돌보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김감의 상소에 이강, 육지, 급암 등을 인용하여 말했으나 이들은 모두 재상으로서 은사한 것이니 긴감 등의 예만은 같지 않습니다. 상의 받들인 것을 보좌하는 것이 곧그 직분이니 임무를 탄핵하는 것이 어찌 그 직분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긴감 등이 직위를 넘어서 은사한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져 그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아랜 것인데 도리어 그들에게 논박을 당했으니 어찌 관직에 있겠습니까? 사직을 청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사직하지 마오 하였다. 연산군 1기 41권 연산 7년 11월 2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좌의정 성준이 사직하며 아뢰기를 신은 관직에 있기가 미안하여 여러 번 천청을 번거롭게 했는데도 사퇴를 허락하지 않고 비답을 두 번이나 내리시니 신은 교지를 받들고 감격하여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이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니 신이 건의를 논박을 받은 것은 차마 말할 수 없는 바입니다. 언로를 막는다느니 차라리 전하를 저버린다느니 소인을 끌어써서 자기 사욕을 채운다느니 하는 등의 말은 신하의 죄악으로 이보다 더큰 것이 없습니다. 헌문관에서 이런 것으로서 신을 논박하니 신은 아주 통분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대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악명을 얻었으니 뻔뻔스럽게 관직에 있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며 신이 홍문관 관음과 더불어 같은 경영관으로서 신이 장관이 되고 홍문관 관음은 하관이 되었는데 장관으로서 하관의 비난과 책망을 받은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시 무슨 낯으로 함께 경인해 모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더욱 난처하게 여기는 바이니 삼가 바라오건대 신의 간절한 소망을 굽어 따르시어 빨리 신을 채직시켜서 무리에 부응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1기 41권 연산 7년 11월 2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우의정 이극균이 사직하면서 아뢰기를 신이 사직하는 일로서 여러 번 천청을 모독하여 심히 황공함으로 밤낮으로 생각하여 침식마저 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옛날의 총사와 상부입니다. 모두 소망이 모이는 곳이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바로서 성상의 팔다리이며 마음이며 등뼈가 되는 곳입니다. 신은 자리만 채운 사람이라서 진실로 융성한 정치에 보필함이 없으니 남에게 비난받을 것을 알고 있으므로 홍문관이 저와 같이 꾸며서 모욕하여도 신은 그 모욕을 달게 받습니다. 상상이 위에 계신데 이른바 시비에 어둡다 하면 무슨 일이며 흑백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며 차라리 전하를 저버린다 하면 무슨 일입니까? 추국한 죄 아니 명백하고 정감이 보시는 바 있습니다.
신하의 죄는 임금을 저버리는 것보다 큰 것이 없는데 보고 듣는 사람이 누가 몹시 놀라지 않겠습니까? 설사 유자강의 권세와 지위가 저희 신의 위에 있더라도 털 것만큼이라도 감히 유자강에게 아첨하여 전하를 저버리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지위가 신 아래에 있고 권세가 삼공을 겁줄 것이 없는 데이겠습니까? 비록 오척 동자라도 모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다만 신이 그들이 논박한 것에 위배되었다고 온갖 말로 꾸짖고 욕했으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풍습이 만약 자란다면 비록 공경으로부터 아래로 백간에 이르기까지 오직 홍문관의 말만을 들어야 될 것이니 누가 감히 어기겠습니까? 신이 용나라의 조정을 오욕되게 한 것이 지극히 심하오니 삼가 팔하오건대 상상께서는 특별히 유엄을 내리시어 신을 해직시키고 오직 착하고 악한 것을 살피시고 덕이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을 가려서 임용하신다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의간부가 아뢰기를 헌문관 관원의 주의율이 실상이 없는 일로서 속였다는 공죄에 해당하는데 민원과 박언니는 굴복하지 않으니 형신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상교하기를 장성들을 불러서 이를 보이라. 그리고 민원은 형시하지 말고 시추로서 유례 비춰보라. 박언도 만약 한 바라면 고문하지 않아도 될 것이니 그를 다시 힐문화에 아래라 하고 이어서 성준 등에게 묻기를 박은 등이 보복하려고 했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성준 등이 분명히 지적하지는 못하고 다만 풍문이라고 말했다. 왕이 시추로 유례 비춰보라고 하였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박은 민원 등은 실상이 없는 것으로 속였다는 사죄에 해당합니다. 하니 왕이 특별히 민원은 용서하고 박은은 관직을 파면하고 김감 박열 권경 김철영 이행 등은 관직을 바꿨다. 사람들은 모두 박은이 죄가 없는데 매우 교묘하게 죄를 읽어서 마침내 파직시키는 데 이르렀다고 애석하게 여겼다. 연산군 1개 41권 연산 7년 11월 23일 정요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라 호문관 관원들은 실상이 없는 이로 속였다는 유례 비춰 처단하였는데 이 유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한며 유자강이 간사하고 음해하다는 말은 김감능이 처음 만든 것이 아니고 일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실상이 없는 일로 속인 것입니까? 더욱 합당하지 않은 것은 하모하시던 날 대신들이 분변하지 않고서 아린 것입니다. 이것은 대신의 잘못이요. 김감은 다만 말시가 과격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마음속에서 격앙하면 비록 임금의 허물이라도 또한 지나치게 아래는 것인데 한며 대신의 일이겠습니까? 여름지기 너그레 용서하소서. 주의를 가한다면 얼러가 막힐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개 41권 연산 7년 11월 23일 정유 네 번째 기사 윤필상 한치영 성준 이극균이 아뢰기를 김감을 유례 비춰보는 이런 신 등이 혐의가 있어 그 경중을 의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의를 중하게 청한다면 보복에 가깝고 만약 경하게 청한다면 아첨에 가까우니 비록 성인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하더라도 혐의가 있으며 반드시 회피할 것인데 한몇 신등이겠습니까? 그 국문할 것을 명한 전지에 대신을 기롱하고 책망했다고 말했으니 오로지 신등의 일로서 논박받은 것이므로 비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1기 30일 41권 연산 7년 11월 25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김감을 첨지 중추부사를 유순을 호조판사로 허침을 호조참판으로 김선을 헌문관 부제학으로 정광필을 직제학으로 남건을 은교로 박소영을 부은교로 삼았다. 연산군 1기 41권 연산 7년 11월 25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너세 한상을 경기도에 명하여 산 채로 잡아 진상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1권 연산 7년 12월 3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장령정인이 아뢰기를 지금 백성을 뽑아 변방에 옮기는 일은 원망이 많아 혹시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자까지 있고 굶주린 나머지 민심의 소요가 다른 때보다 갑절이 되니 내년을 기다리소서하니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연산군 1기 41권 연산 7년 10일 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연필상 성존 이극균이 의논드리기를 변방에 옮겨지는 백성들이 원망의 화기를 손상하게 되니 경솔히 수행할 수는 없지만 변방을 튼튼히 하는 일은 늦출 수가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의 41권, 연산 7년 12월 5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장량 정인인과 정원 이승로가 아뢰기를, 윤공이 직산 현감이 되었을 때 현민이 윤공에게 욕하기를, 너는 하산수를 마시고 와서 다만 자리만 지키고 있느냐고 하자 윤공이 성이나 현민을 때려 죽였으므로 형부를 남용했다는 주의로 고신을 빼앗고 영구히 임용하지 않기로 했으니 지금 직첩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주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2월 5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승지 이자건과 장순손이 아뢰기를, 포백, 미면, 채당 같은 물건들은 해당 관서로 하여금 대내에 들여오게 하는 일은 사아의 구전에만 의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지금부터 포백과 같은 중요한 물품은 전지를 써서 내리고 그 나머지 자질구레한 물품은 물목을 써서 들이면 계좌를 찍어서 내리기를 청합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2월 5일 기후 세 번째 기사. 경상도관찰사 김은기가 체계하기를, 동짓날 초하루부터 연이어 나흘 동안 비가 내려 낙동강 강물에 물이 넘쳐서 보리와 물이 모두 떠내려가고 물속에 잠겼습니다 하였다. 아, 겨울의 수재야.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2월 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기를, 제용강 미면 포 100피와 배 50피를 대내로 들여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1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밤에 전교하기를, 문 여는 열쇠를 대내로 들여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14일 무어 첫 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기를, 제용감의 명주 100필과 세면포 10필을 대내로 들여오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2월 14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란, 근래의 충청도의 인심이 완악하여 한 가지라도 마음에 맞지 않은 점이 있으면 관찰사가 순행하는 것을 여부하다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욕설을 퍼붓는데 이것은 붕괴의 큰게 관계되므로 죄를 다스리는 절목과 붙잡아 알리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절목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1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나래와 자필을 원자가 피접해 있는 곳으로 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19일 개회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늘 진연대 기녀 가운데 하고소는 향발을 나눠받지 못하였고 나한매는 아는 음악을 모른다고 대답했다. 소나마는 우두머리에 있으면서 이들을 단속하지 못했으니 이들을 고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2월 2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한층 성준 이극균이 아뢰기를, 세조 때한 개미가 장단에서 나무갓을 점유하니 세조께서 크게 견책을 가하고 이내 나무갓을 사사로 점유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양근군, 용진 등지에 왕자 군들이 각각 나무갓을 차지하여 백성들이 딸나무를 하고 꼴 베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그 폐단이 매우 큽니다. 성종께서 비록 왕자 군들에게 나무갓을 내려주었지만 어찌 그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를 즉될 줄을 짐작했겠습니까? 금지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성준과 이극균이 또 아뢰기를, 부령지는 근내에 수해를 입어 주민들의 가옥과 전탑이 거의 모두 떠내려가고 물에 빠졌으니 빨리 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령진에서 서쪽으로 정승 파오달에 이르기까지 60여리나 되는데 이전에 도적이 출입하여 소란을 일으킨 것은 모두 이곳을 격려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불영진을 정승 파오달로 옮기고 무산보를 양령만동으로의 위로 옮긴다면 경성 이남은 방어하기가 수월하고 불영 백성들도 소생할 수 있으며, 불영진을 만약 옮겨 배치하면 옥년 어유간도 또한 혁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2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공주와 대군의 나무갓은 도로 빼앗을 수 없으며 여러 군과 옹조의 나무갓은 적당히 줄여 백성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정승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2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대선 한사문 등이 상소했는데 그 대략에 신등이 성종대왕의 어사한 폭이
본부 청사의 벽에 걸려 있는 것을 삼가보건대 그 옷에 지금 경등이 아랜 덕을 삼가고 가난을 받아들이라는 글을 살펴보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소. 항상 좌우에 두고 출입 발전마다 보고 반성하니 이윤과 소공이 좌우에서 보도하는 것 같으므로 경등이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을 잊지 못하겠소라고 쓰여 있으니 왕의 말씀이 훌륭하기도 합니다. 어찌 다만 한 세대의 언론망을 넓히는 것이겠습니까? 또한 억만년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그 연대를 찾아보니 곧 대선 이직 등이 시사를 항소하였을 적에 이 글을 내려서 칭찬하고 이어 술을 내려주었으며 밤이 삼경이 되면 납촉을 내려서 밤에 집에 보내도록 명했으니 그 도를 즐기고 선을 좋아하는 정성이 문사에 넘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전하의 가법이고 백왕의 의범이니 어찌한 관부의 신료들만 독점하여 비장할 것이겠습니까? 옛날에 순임금은 농사짓고 질그릇 굽고 물고기 잡는 시절부터 집 위에 오르기까지 모든 것을 남에게 취하여 선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음인데 하물며 선왕의 미덕은 감모됨이 더욱 깊으며 전하께서 보고 본받기가 더욱 친절할 것이므로 신등이 그 비루함을 입고서 덕을 삼가고 가난을 받아들이는 요령을 주연하여 어수와 아울러 바치오니 전하께서 유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상소 가운데 종목별로 열거한 것은 대개는 내가 알고 있는데 다만 과실을 고치되 인색하지 않다는 것은 알기 쉬우나 실행하기가 어렵다. 이는 내가 부덕하여 능히 실행하지 못하는 탓이다 하였다. 솔직하다. 연산군 일기 41권성 연산 7년 12월 2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장령 정인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선농제와 사직제를 모두 친히 거행하지 않으셨는데 사직제와 선농제는 곧 국가의 성대한 행사이므로 친히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날씨가 추워서 목욕하기가 어려운 까닭으로 친히 거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 성종의 어서를 보건대 진실로 백왕의 모범이 될 만하다. 이는 그때 대간의 말이 절실했던 까닭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지금의 대간처럼 사설의 서로 비유하거나 대신을 공격하여 해방했다면 성종께서도 어찌 이와 같은 어서를 내리셨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2월 2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연필상 한층 성준이 의논드리기를 대관과 공주의 나무가 쓴 일체 업 대군과 공주의 나무가 쓴 일체 없애버려서 백성들의 생활에 이익되게 한다면 성상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뜻에 거의 부합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 극균이 아뢰기를 나무갓을 점유한 일은 세조께서 엄격히 금하였으니 비록 대군과 공주의 일체라도 또한 줄수 없습니다. 형세가 곤란하다면 떼어주는 곳에 사리를 자라는 조관을 보내어 참작하여 나누어서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온당하겠으며 수종사의 나무갓은 또한 폐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관을 보내어 관찰사와 함께 온당한가 살펴보고 아뢰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2월 2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김감등의 초안을 내려주면서 말하기를 혹은 바꿔 임명하 혹은 속전만 받으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승정원이 아뢰기를 이를 내버려 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였다. 도승지 안윤 등이 고사를 인증하여 남김없이 진술하니 전교하기를 시종이 언사하는 것은 유독 지금뿐만이 아니지만 삼공의 일을 경솔하게 탄핵하고 논박함은 마땅하지 않으니 그들을 다른 관서로 바꾸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26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한지영 성준 이각균이 아뢰기를 부령의 진영을 옮겨야 할 일을 고형산을 보내어 살펴보고 조치하게 하소서. 또 고형산은 나란 일에 부지런한 일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되니 보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두 훈계를 더 올려주라 하였다.